내가 자유롭게 의지했다는 걸 때 그때 나는 뭔가 굉장히 자유롭게 뭔가 명령하는 것 같잖아요. 근데 그 명령 누가 받았을까요?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? 저 홍차를 마셔야겠다고 내가 판단하고 홍차를 마셨어요. 자유롭잖아요. 그럴 때 여기에 노예 한 명이 숨겨져 있는 거예요. 누구죠? 또 다른 나요. 내가 나한테 명령 내린 거잖아요. 니체는 철학에서 주로 뭘 보는지, 철학자를 읽을 때 가령 니체가 플라톤을 읽으면 뭐에 관심을 갖는지, 플라톤의 어디에. 그래서 니체는 항상 이렇게 물어요. 왜 그에게 그 철학이 필요했을까? 그 철학이 옳은가 그런가로 묻지 않고 그 철학은 왜 그에게 필요했던 걸까? 철학자는 물론 이제 우리가 인식 자체의 충동도 있긴 있어요. 무슨 말이냐면 인식의 쾌감, 아 이거 꽤 큽니다. 뭔가 알게 됐을 때 쾌감이 좀 짜릿한 게 있어요. 그러니까 너 그거 아니 이런 게 있다는 거예요. 뭔가 알면 기분이 막 좋아지고 뭔가 있어요. 그리고 우리가 니체도 한 얘기입니다만 소위 말하는 원시 사회로 돌아갈 수 없는 이유는 거기가 덜 행복하고 여기가 더 행복해서가 아니라 그랬어요. 누가 더 행복한지는 몰라요. 그러나 우리는 몸 아팠을 때 막 흙에 뒹굴고 막 기도하고 이 짓을 못하는 거예요. 즉 무지의 상태로 가는 걸 더 두려워해요. 철학은 성숙이에요. 성숙. 철학의 목표는 뭐 칸트도 말했지만 철학은 어린아이에서 어른 되는 거예요. 미성년에서 벗어나는 거라고. 그게 바로 성숙한다는 뜻이에요. 철학의 목표는 법을 잘 지키는 법대로 해서 교정받아가지고 반드시 걷는 거. 준법시민이 되는 건 철학의 목표가 아니에요. 그건 법학의 목표이죠. 법률가의 목표이죠. 철학의 목표는 그게 아니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. 그래서 성숙한 사람이 때로는 엉터리 법이 있을 때 법 고치라고 감옥에도 기꺼이 가는 것이 성숙한 사람이에요. 안에서 삭히고 있어야 한다고 약간. 이게 생각이 숙성하도록 시간이 필요해. 그걸 바로 까발려요. 우리는 오늘 든 생각을 바로 친구한테 바로 내뱉고 심지어 품지도 않은 채 내뱉기도 해요. 그냥 오면 반사적으로 그냥 미러링을 해버려요. 바로 날려버려요. 그런데 어떤 생각이 들면 하루쯤 혹은 일주일쯤 1년쯤 한 10년쯤 숙성을 시켜야 된다고. 사실 이게 다이너마이트예요. 그만하지 마치 공주 땅인 것처럼 그만하지 위험한데 위험한데 그 위험성을 한없이 축적해가면서 자기의 역량을 극대화시켜. 사실 이게 다이너마이트예요.